안녕하십니까? 동방박사들의 경배.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아기로 오셨을 때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왔던 동방박사들을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어떻게 그들이 베들레헴 마구간에 왕이시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경배하러 왔을까요? 그저 동화 속에나 또는 전설 속에 나온 산타클로스 같은 인물일까요? 성경은 동방박사라고 했습니다. 박사는 원어에 마고스라고 나왔습니다. 마고스는 매지언, 소서러, 즉 마법사, 점술사라는 뜻입니다. 페르시아나 아라비아에서는 점성술사, 철학자, 제사장의 의미로 쓰였고, 그들은 실제로 동방민족의 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천문학이나 종교나 의술에 헌신되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왕의 궁전에서 매우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동방박사라고 불려지는데 페르시아에서 왔는지, 아라비아에서 왔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예루살렘의 동쪽임에는 분명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처인 그두라의 후손인 아라비아의 선지자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전통적으로 내려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아라비아나 아랍 쪽의 사람들이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에서 제외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은 확실합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서자로 태어나서 후계자의 자리를 얻지 못하고 쫓겨나서 들판에서 광야에서 배회하면서 살았던 이스마엘이나 그두라의 아들들의 후손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베들레헴에 왔을까요?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고대인들 사이에는 새로운 별이나 행성이 나타나면 주목할 만한 사건의 징조로 여겼습니다. 동방박사들이 하늘에 나타난 주목할 만한 별이 나타난 것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특히 점성술사며 과학자이며 종교적 신념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이 새로운 별의 나타남을 획기적인 종교적 발언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내려온 아브라함의 전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전설이 현실이 될수 있다는 고대인의 신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느 시대든지 난세에 세상을 구할 하늘에서 보낸 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방 선지자인 발람도 민수기서 24장 17절에서 야곱으로부터 별이 나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사람들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고 수소문을 하고 다녔습니다. 온 성내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문이 순식간에 퍼져서 그 당시 헤롯 왕에게까지 동방박사의 소문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유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다가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언젠가는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기들의 고통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었고 그리스도는 메시아의 헬라어입니다. 이미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헤롯 왕에게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으로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헤롯 왕은 야비하고 잔인하고 간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외에 유대인의 왕이 나타나는 일에 대해서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서기관들의 증언과 동방박사의 경험을 토대로 사실을 확인하고자 동방박사들을 조용히 불러 만약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찾거든 자세히 알아보고 자기에게 보고해주면 경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베들레헴에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알아볼 수 있도록 동방에서부터 따라왔던 별이 예수님의 마구간에서 멈춰섰다는 것입니다. 이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별을 통해 동방박사들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역사적이고 엄청난 사건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신 성육신 사건을 이방 사람들을 통해 온 세상에 알리셨을까요? 헤롯 왕이 서기관들에게 그리스도에 관해 물었을 때 서기관들은 구약 성경을 기초로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찾지 않았고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온통 헤롯 왕의 통치하에 어떻게 하면 권력을 유지하고 부귀영화를 얻을 수 있을까에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를 볼 수 있는 눈이 감겼고 메시아를 보고 싶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돈과 명예, 권세에 눈이 뒤집힌 이 시대의 교회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에 대해 관심이나 있을까요? 자기의 권력이나 명예, 재물을 잃을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진정 그리스도를 숨기고 오직 세상적 성공 비화나 권력, 명예를 얻는 비결을 구약의 물질 축복에 빗대서 외치기에 급급한 것입니다. 그 당시 구약을 꿰고 있는 서기관들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자기 사명에 매우 충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돈과 명예의 권세보다도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별을 통해 발견하고 그 발견한 사실을 사람들에게 가감없이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유대인들이나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조상이 다 아브라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선택받은 이삭의 후손으로서 하늘의 복을 받았다고 자처하는 자들이었고, 동방 박사들은 아브라함의 서자로서 또는 첩이나 후처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복에서 제외되고 오랫동안 버림받은 민족들처럼 살아온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복의 주체인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경배한 자들은 이삭의 후손인 유대인들이 아니라 버림받은 아브라함의 첩들의 소생인 동방 박사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이러니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택함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버림받은 자들이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우스꽝스러운 경우가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에게 바쳤을 때 이삭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모형이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찾고 보고 경배해야 할 자들은 유대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멀리 온 이방인들의 경배를 받아야 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나를 반겨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이 나를 본 적도 안 하고 천대했는데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싫어할 것이라고 생각한 그 사람이 나를 알아보고 환대해 줄때그 황당함은 말로 할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일 것입니다. 과거의 은혜를 받았어도 교만한 자는 은혜를 저버립니다. 예수님은 당자의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택자였지만 은혜를 알지 못하여 아버지의 뜻을 거역했고, 둘째 아들은 비록 아버지를 떠났지만 나중에 은혜를 깨닫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절 말씀에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이사야는 스스로 택한 백성이요 아브라함의 장자라고 여기는 유대인들이 버림을 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여기지 않고 택한 백성이라 여기지 않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게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패역한 유대인에 대한 경고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히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고 은혜를 받았다고 자만하는 자에게서 떠납니다. 동방박사는 조상들의 비참한 운명을 뒤바꾼 반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조상들로부터 받은 망령된 유전을 바꿀 수 있는 비결은 진실하고 겸손히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는 아기 예수 앞에서 가장 적절하고 가장 합당한 경배를 드렸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세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리스도의 향기와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소망을 아기 예수님에게 드린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온전한 그리스도 메시아로 인정하고 경배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선물이 그들의 고백을 대변합니다. 그들의 선물은 그들의 믿음을 표명합니다. 로마서 3장 27절 말씀에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뇨?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로마서 11장 20절 말씀에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 당시 어느 유대인보다도 어느 서기관보다도 어느 왕과 관원보다도 이방의 박사들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합당한 제사를 아기 예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들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 메시아로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믿는 믿음의 제사를 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